고려대학교 박호민 네.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박호민 선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고려대학교 결승에 올라갔습니다. 오늘 경기 승리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. 네. 저희 1학년끼리 뭐 준비한 시간이 짧았는데 그래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다 같이 뭐 그런 거 거기에서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또 공격에서 굉장히 구심점 역할을 잘해줬는데 해트트릭까지 기록을 했습니다. 오늘 본인의 네. 플레이 평가한다면요? 골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팀원들이 도와준 그만큼 저도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만큼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후반전에 세 골을 넣은 이후에도 득점을 계속 노렸거든요. 득점왕 생각도 좀 네. 하고 있나요? 그거는 공격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서 계속 득점할 것이고 결승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헤더 득점 장면에서 이 박호민 네. 선수의 서든트 점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더라고요. 굉장히 높이 뛰는데 네, 어느 네. 정도인가요? 네.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네. 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거기서 네,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.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고대가 지금 몇 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했는데 결승전 온 만큼 고대인으로서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승전에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